월요일 닉퓨리와 블랙위도우는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대사를 치고 There was an idea. There was an idea. 나타샤는 귀따갑게 들은 양 이야기합니다. To see if they could become something more. To see if we could become something more. I know. I've heard the speech. 그렇게 도착한 곳은 아이언맨 2편의 도넛 가게. 영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는 팔라둠에 중독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어벤져스 작전의 핵심 멤버인 그에게 약을 놔주려 했는데 원래대로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토니는 즉사합니다. 와처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마블 유니버스에는 어벤져스가 완성되어 있지만 이곳은 아니라고. 화요일 콜슨 요원은 아이언맨 2편의 쿠키 영상과 같은 뉴멕시코에 떨어진 묠니르를 발견하는데 Sir, we found it. 그와 통화를 하는 닉퓨리는 묠니르 사건에 신경을 쓸 수 없었는데 왜냐? 블랙 위도우가 아이언맨 살해 용의자로 붙잡혔기 때문. 하지만 나타샤를 믿는 퓨리는 토니에게 놓으려 했던 주사기를 넘기곤 이야기합니다. I need someone on the outside to find out who. 그 후 블랙 위도우는 속박된 채로 실드 요원들에게 붙잡혀가는데 손쉽게 모두를 처리하고 사라집니다. He's for me. Of course. What? Come on. 한편 어둠이 내리고 닉퓨리와 호크아이는 묠니르를 지켜보는 중이었는데 누군가가 경비원들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고 그 정체는 무려 아스가르드의 왕자 토르. Really great hair. 콜슨이 그의 머리끌에 놀라고 있을 때 곧이어 묠니르를 들어올릴 준비를 합니다. 이때 퓨리의 명령이 떨어지면 화살을 쏠 예정이었던 호크아이는 Coulson was lying about the hair. It's nice. 자신도 모르게 화살을 놓아버렸고 토르도 즉사합니다. Wasn't me. I didn't shoot. Drop your weapon. I swear I didn't shoot. 정말 교묘하게도 24시간 동안 쉴드 요원들에게 초인들이 둘이나 살해당한 것인데 호크아이는 그대로 감옥에 직행했지만 다시 퓨리가 신문하기 위해 돌아왔을 땐 Bart. 사망해 있었습니다. Bart. 문제는 지금까지 죽은 3명 모두 퓨리가 만들어 놓은 어벤져스 작전의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는 것. 수요일 로스 장군의 딸 로스 박사를 찾아온 로마노프. 그녀는 세포생물학 박사였기 때문에 토니에게 놓으려던 주사 속 액체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던 것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액체는 주사기에서 나오지도 못한 상황. 이때 퓨리의 전화를 받는데 호크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분노한 블랙 위도우에게 현재 어벤져스 작전 리스트에 있는 모두가 죽어가는 중이라 밝힙니다. 즉 나타샤는 헐크인 브루스 배너의 생사부터 확인해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어색한 로스 박사. I'm sorry, but I can't let you in there. Move, or I'll make you move. Move, or you will be moved. 브루스는 사물함에 숨어 있었습니다. Agent Romanoff. 다른 한편, 뉴멕시코에 갑자기 아스가르드의 바이프로스트가 생성되었고, 그 안에서 로키를 필두로 아스가르드의 군대가 도착합니다. 그는 자신의 형의 복수를 위해 온 것이었는데, 다짜고짜 서리거인의 상자를 들이댔고, 현장은 얼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때 퓨리는 자신이 아끼는 두 인간도 토르처럼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며 협력을 요청합니다. 로키는 퓨리에게 딱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맘때쯤 배너는 하필 로스 장군의 추적을 당한 상황. 그는 어차피 자신은 죽을 수 없다며 자신했지만 나타샤가 진정시켜보려 해도 그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I think you might be better off getting out of here. 결국 헐크가 되어 로스 장군과 싸움을 시작한 브루스. 그런데 이때 부풀기 시작한 헐크는 터져서 사망합니다. 이제 어벤져스 1편 주인공들 중 대다수가 사망한 상황에 나타샤는 어벤져스 작전 자료를 다시 확인해보기로 합니다. 자신은 추적 중이었기 때문에 콜슨 요원에게 아이디와 비번을 요구하는데 와우. 역시 캡틴 바인 콜슨. 어쨌든 자료를 조사하던 중 나타샤는 2년 전에 사망한 호프 반다인이 최근 어벤져스 작전 자료를 열람한 흔적을 찾아냅니다.
How did a woman who died 2 years ago access the database yesterday? 그리고 갑자기 시작된 누군가의 공격. 결국 나타샤는 한 마디를 남기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Fury, it's hope. It's all about hope. 이제 자신이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 닉퓨리는 삐삐를 들고 고민하는데 캡틴 마블을 부르려다 말고 내일까지 기다려주겠다던 로키를 찾아갑니다. You got a name, soldier? I'm here to see you, boss. 목요일 다음날 퓨리가 향한 곳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호프의 무덤. 그가 무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Hank Pym. The balls. You have to come here and stand over her grave. 옐로 자켓을 입고 있는 행크 핌은 닉 퓨리가 초인들을 모아 싸움을 하는 것에 매우 화가 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작전을 실행하던 중 호프가 사망했기 때문. 결국 닉 퓨리만 아니었으면 딸이 죽을 일도 없었다던 행크 핌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의 야심찬 어벤져스 작전 리스트 속 히어로들을 전부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Die. 그리고 시작되는 퓨리와 행크 핌의 싸움. 그런데 닉 퓨리는 도저히 옐로 자켓 수트로는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고, 오히려 행크 핌이 날파리 잡히듯 열세인 상황. 순간 이동. How are you? 환영 분신술까지. Like you're everywhere. 뭔가 이상하다 느낀 행크 핌은 도망가기 시작했지만 결국 얼음에 잡혀 떨어집니다. 지금껏 로키가 그를 농락해 온 것. Hello. 결국 그는 토르 살해 혐의로 아스가르드의 군인들에게 잡혀갑니다. Well, this was an absolute pleasure, Director Fury. 이제 목적을 다 이룬 로키. Get off my planet. About that, we should be allies. 그런데 그는 지구에 더 있겠다고 합니다. For how long? 금요일. 다음 날 로키가 향한 곳은 영화 속에서 티찰라가 연설했던 UN 연설장. Good evening, my loyal subjects. 그는 인간들은 자유가 아닌 지배당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자신이 기꺼이 너희들을 다스려 주겠다고 하며 지구의 국가 대통합을 선언합니다. To help you fulfill your destiny. 다른 한편 퓨리는 사망한 히어로들의 시신 앞을 지나가며 결국 다른 히어로들을 찾을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얼음 속에서 캡틴의 방패를 찾게 되고 Welcome back, Captain. 그의 옆에 캡틴 마블이 도착합니다. So, where's the fight?